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서도민요의 음악적 특성, 수심가 토리. 수심가는 서도민요를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수심가에는 서도민요의 음악적 특징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도민요의 특징을 수심가조 또는 수심가 토리라고 합니다. 수심가 토리는 박자가 불규칙하고 한 배의 길이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심가 토리의 음계는 레미솔라도의 오음 음계입니다. 이 중에서 종지음은 레이고, 이보다 5도 높은 라를 얇은 비성으로 떨어주는 것이 식임의 특징입니다. 라를 요성하기 때문에 바로 아래 음솔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 음만 요성이 아닙니다. 다른 음도 길게 지속하면 첫 부분은 평음으로 내다 뒷부분으로 가면 점차 떨어줍니다. 이런 음계와 식임새가 서도민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07년 첫 상업 음반이 처음 조선에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최초의 수심가 음반은 1908년에서 1910년 사이에 빅타 레코드에서 발매된 것입니다. 창자는 가객 5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창자의 이름이 밝혀진 최초의 수심가 음반은 1912년 박춘재와 문혁수가 부른 것입니다. 우회진은 1907년부터 2001년까지 발매된 수심가 음반 자료를 조사하여 141곡을 체보하고 수심가의 선율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심가의 선율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숙임형인데 황종을 소리 낸후 중료를 거쳐서 임종으로 상행합니다. 인생이 황종, 살면은 중녀, 기백년 산하, 임종. 서양 계명으로는 수심가에서 황종은 레, 중녀는 솔, 임종은 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인데 무역을 반복해서 소리낸 후 임종으로 하향합니다. 세월 무역, 가고 무역, 님마저 가면 임종. 무역은 서양 계명으로는 도입니다. 세 번째는 지름인데 임종에서 시작하여 황종으로 도약한 후 태주를 질러냅니다. 북망, 임종에서 청황종, 산천이 태주, 지나갈 것을 임종. 수심가에서 태주는 서양 계명으로 미입니다. 수심가 토리의 음계는 레미솔라시입니다. 이것은 레선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통 율명과 계명을 비교하면 수심가에서 레는 황종이며, 미는 태주, 솔은 중녀, 라는 임종, 도는 무역입니다. 이 음계는 중국 음악에서 상조에 해당합니다. 경기민요가 치조와 우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서도민요는 상조, 레선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도민요에는 수심가 토리 외에 다른 선율 형식도 보입니다. 이것은 라도 레미솔의 오음 음계이며 최저음 라가 종지음입니다. 그리고 라에서 5도 위의 음인 미를 가늘게 콧소리로 떨어줍니다. 미를 요성하기 때문에 바로 아래 음인 레를 자주 생략합니다. 이런 라선법 서도민요의 대표곡은 남봉가와 몽군포 타령입니다. 그래서 김용우는 서도민요의 라선법을 남봉가 토리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보영은 라선법 서도민요를 반수신가 토리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은 좋지 않습니다. 반수신가 토리는 수신가 토리의 절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라선법 서도민요는 황해도 민요입니다. 황해도는 고려시대 수도이던 개성이 있던 수도지역이어서 이 선법이 고려의 수도권 선법이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전기에 전승되어 온 고려 소교 중 많은 곡이 오음 음계 계면조입니다. 몽군포 타령은 수심가 토리가 아니라 라선법 서도 민요입니다. 음계는 라도 레미솔 오음 음계이며 라로 종지하는데 라가 악곡에서 최저음입니다. 최저음 라보다 5도 위의 미를 비음으로 떨어주며 다른 음이라도 길게 지속하면 나중에는 요성합니다.
서도민요의 발성은 여창 가곡과 비슷합니다. 여자가 부르는 가곡에서는 겉소리와 속소리가 함께 쓰입니다. 겉소리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목을 열어 부르는 진성입니다. 반면 속소리는 높은 소리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여성 가객이 사용하는 가성 발성입니다. 서도민요에서 속소리, 즉 속청이 쓰이는 이유는 서도민요를 불렀던 여성 창자들이 권번에서 가곡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정연과 오복요 두 사람 모두 조선 권번에서 하규일에게 가곡, 가사, 시조 및 정제를 배웠습니다. 저는 가곡 전공이므로 속청이 낯설지 않습니다. 몽군포 타령을 속종을 섞어 가곡의 창법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식임을 많이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서도민요 전공 국악인처럼 거칠게 내지 않고 가곡처럼 미성으로 부를 것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식임에 신경 쓰지 말고 보통 노래를 부르듯이 편하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민요가 부르기 어려우면 민요가 아닙니다. 민요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여야 합니다. 나선법 개면조는 경기민요의 나선법 개면조와 음계가 같고 식임도 비슷합니다. 서도민요의 전승지역인 황해도와 경기민요의 전승지역인 경기도가 가까운 거리라서 서도민요의 개면조와 경기민요의 개면조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개면조 서도민요의 대표인 남봉가는 계면조 경복궁 타령을 편곡하여 생긴 노래입니다. 서도민요의 계면조 라선법은 경기민요 계면조 라선법과 같으므로 서도민요의 전형적 특징은 아닙니다. 서도민요의 전형적 특징은 수신가 토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서도민요의 음악적 특성을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